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숫자가 좀참 어색하죠? 2020년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2018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020자가 붙은 이제 수능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사. 이제 동아시아 사실 이제 지금 이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은 지금 이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좀 전략 과목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문돌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문과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선택 과목이 선택자가 많은 사회문화나 이제 생활윤리 쪽으로 이제 개떼같이 몰려가죠. 자, 하지만 자 의외로 보면 지금 이제 생활윤리나 사회문화는 상당히 좀 쉽지 않게 나오죠.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아주 정직하거든요. 뭐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그이좀 이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대충 2등급이나 1등급은 따는 그런 어떤 전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아시아사가 되게 좋은 과목이 될수 있겠다. 뭐 여러분 어차피 뭐 등급 잘 나오고 100분이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동아시아사가 100분이나 등급 면에서 특히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갑니다. 이제 개념편하고 이제 문제풀이. 자,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편은 동아시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강 정도, 1500분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8대 2거든요. 그러니까 18문제는 정말 누구나가 풀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다음 이제 한두 문제 정도에다 변별력을 주는데 그두 문제는 뻔할 뻔자로 5단원과 6단원이에요. 가끔씩 4단원에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지만 보통 5단원. 보통 5단원에서 즉 뭡니까?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던져줍니다. 나머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자,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봐야 앞에 문제는 진짜 누구나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한 30강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시아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겨울방학의 공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되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이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10회 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모의고사 10회 정도를 뭐 지금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그다음 이제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 EBS 문제를 살짝 개량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10회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그 EBS 수능 특강 정도는 어차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EBS 수능 특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내용은 안 봐도 되니까 문제만 좀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면 자 우리 개념편. 자,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 혼자 좀 푸는 거.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10회 정도 푸는 거. 이런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만점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무조건 1등급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18대 2입니다. 보통 이제 45점이나 46점에서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1등급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나가 맞을 수 있는 18문제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주는 좀 이제 약간 좀 만점방지용 킬러 문제 두 문제를 줍니다. 그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잡아도 무조건 1등급 된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쇠마하고 겨울방학 동안 자, 요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강 정도씩 이렇게 올라오면 대충 한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요 수업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 두강 또는 세 강씩 쌤하고 진도를 짜가지고 진도 계획을 짜가지고 3월달 개학하기 전까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로 커리큘럼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